안녕하세요. 유감독의 문화극장입니다. 제6회 은평 다문화가족 101장 수상작 대상 최초초 코로나 시국에 저는 감사를 배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애쓰며 조심스럽게 지내고 있는 지금 코로나의 발원지라고 알고 있는 중국 이주 여성으로서 나는 많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느라 생각을 더듬어 보니 잘 겪어낸 시간들이 고맙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 우리는 코로나와 싸우고 있기는 하지만요. 한국이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했어요. 중국에 있는 친척들이 우리를 몹시 걱정했어요. 그때는 이미 중국은 잠잠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스크 보내줄까? 방역 잘하고 있어? 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는 뉴스를 통해 한국의 상황을 보고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 많은데 가지 마라, 아이들 데리고 나가지 마라 등등. 우리보다 먼저 코로나의 위험을 겪은 분들의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제일 감동한 것은 몇 년 동안 연락 없던 사람까지 연락해서 걱정해 주었어요. 그러던 중에 확진자는 점점 많아지고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식구가 많아서 100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또한 취약 아동이 있는 우리 집은 급식 꾸러미도 받게 되었어요. 또한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서 구호 키트도 받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도움을 주는 것을 보고 정말로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구나 생각했어요. 한국으로 시집 와서 다행이구나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 와중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직장을 다니던 삼촌이 코로나로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기숙사에 살 수 없으니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남편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계신데 삼촌도 4개월이나 같이 있었으니까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 남편 진짜 칭찬받아 마땅해요. 이 시국에 그래도 제일 감사한 거는 우리 부모님이 여기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는 자녀는 나 하나인데 같이 있지 않았다면 얼마나 서로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아이들 둘 다 학교 어린이집 못 가는데 부모님이 돌봐주니까 편히 직장 일 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 걱정도 안 하지만 집에 가면 또 편안히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쉴 수 있으니까요. 특히 우리 부모님은 노래를 너무 좋아하셔서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을 7번이나 봤어요. 엄마가 나갈 수 없는 시기에 재미있는 TV 프로그램 덕분에 모두 즐겁게 보낼 수 있어요.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PD에게도 감사할 지경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어려울 때 서로의 정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우니까 서로 챙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겪은 어려움보다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남편에 대한 감사, 부모님에 대한 감사, 나라에 대한 감사, 모두가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서는 다문화가정 정신건강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낯설은 타지에서 가정을 꾸리고 양육과 교육에 어려움이 많은 분들에게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전문기관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6회 은평다문화가족 101장 수상작 우수상 박태영 새로운 중학교 생활을 가로막은 코로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중학생이 되면 어떨까, 공부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었으면 좋다라는 상상을 하며 입학식을 기다렸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에 치료제가 없는 감기 바이러스와 유사한 코로나가 퍼졌고 곧 우리나라에도 넘어왔다. 내가 상상했던 즐거운 중학교 생활을 코로나가 망칠 것 같아 두려워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금방 끝날 것이라고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친구들과 신나게 다니는 중학교 1학년 생활이 점점 잊혀가고 있었다. 그래도 코로나가 진정되면 학교를 갈 수 있다는 희망에 행복할 수 있었다. 온라인 수업을 하며 학교 등교일이 한 달, 두 달 계속 연기되어 갔다.
아빠도 살면서 이렇게까지 등교가 연기되는 건 처음 보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친구들과 이러다가 우리 학교 못 갈 것 같다며 카톡으로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2020년의 절반이 지난 6월에 컴퓨터로 하는 온라인 수업이 조금씩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수업을 틀어놓고 바탕화면에 있는 게임을 보면 바로 클릭해서 게임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겼지만 그러면 공부를 하는데 게을러질 것 같아서 꼭 참았다. 그러다 6월 8일부터 등교한다는 알람이 왔다. 드디어 학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기쁘기만 했다. 학교 가기 전날에 준비물을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했다. 등교하는 날 친구들과 모이기로 한 공원에서 친구들과 같이 등교를 했다. 학교 입구 앞 언덕에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나도 모르게 속으로 짜증이 나서 투덜거렸다. 언덕을 다 올라오니 선생님이 열체크를 해주셨고 4층에 있는 교실에 겨우 도착하였다. 배정받은 의자에 앉으니 땀으로 샤워를 한 듯 머리까지 다 젖어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을 등교 영상을 보며 엄청 지루해서 핸드폰 게임을 했고 결국 일주일이 지나서 엄마한테 들켜서 아버지한테 혼났다. 수업 영상에 있던 내용들을 대충 이해한 상태로 2주 후에 학교를 다시 등교했다. 등교를 하자마자 선생님께서는 수업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영상을 잘 안 봤던 나는 당연히 몰랐고 혹여나 나한테 질문을 하실까봐 긴장하였다. 집에 와서 숙제를 보는데 이건 또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질문할 선생님이나 친구가 없으니 앞으로는 집중해서 봐야겠다고 느꼈다. 그날은 그동안 밀린 내용들을 다시 보며 혼자 꾸역꾸역 숙제를 끝냈다. 그렇게 두 달을 보내고 8월달이 되었다. 이런 생활에 어느덧 익숙해졌고 평소와 같이 등교를 하는데 하필 그날은 태풍 때문에 강한 바람과 비가 내렸다. 우산을 들고 등교하는데 집을 나선 지 1분 정도 되자마자 도로에 고인 물 웅덩이를 밟아버렸다. 신발은 물론이고 바지도 절반이나 젖었다. 특히 여름이라 덥고 찝찝하였다. 그렇게 힘든 하루가 시작하였다. 힘들었던 등교가 끝나고 나니 이제는 온라인 수업이 점점 편하고 즐거워졌다. 온라인 수업을 하다 목말라서 물 마시고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수업을 듣는 동생을 보니 영상을 틀어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저번에 아버지에게 혼난 일이 생각나서 동생에게 그림을 그리지 말고 수업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내 말을 듣지 않은 동생은 결국 엄마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핸드폰 금지와 더불어 TV 보는 것을 금지당했다. 그 후 동생도 수업 영상을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다. 2020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9월달이 되었고 난 등교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에 더욱 익숙해지면서 집에만 있다 보니 살도 많이 쪘다. 이제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등교 수업을 하다 보니 점점 적응하기 힘들어졌다. 이러다 보니 어떨 때는 준비물도 안 챙겨가기도 했고 등교할 때마다 여러 과목 시험을 보다 보니 많이 힘들고 앞으로가 두려워진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의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이 바뀌었다.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코로나가 끝나고도 나 자신이 너무 게을러지는 게 아닌가 종종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인생을 쭉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맨날 게임만 하고 누워서 뒹굴뒹굴 누워있기만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이 들기도 하다. 코로나 때문에 짜증나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 많은 시간이 생기면서 여러 생각을 하고 새롭고 신기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다.